안녕하세요. 자한돈 방울보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4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4월달에 금전운이 높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뭐 영업사업 하시거나 내 업을 하시면서 금전에 회전이 안 돌아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도 요 4월달 기운에는 금전의 운이 들어서 회전이 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도 새각지도 않게 일이 풀어지는 형국이고, 금전수운에서 풀어지면서 만사가 해결되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도 요 4월달 기운에는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시겠어요. 우리 말띠분들이 말이 성큼성큼 막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활달한 성격도 있지만,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존심 굉장히 강하시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입바른 소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은근히 소심하고,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은근히 보수적인 성품이 많습니다. 우리 23살 이모생 분들, 23살 이모생 분들은 굉장히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3월 달에 뭐 외국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잠시 휴학을 내고 또 잠시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3살 이모생 분들은 4월 달 기운에 굉장히 바쁘게,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지만, 일적으로도 내가 바꾸면서 아니면 새롭게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23살 우리 말띠 여러분들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또 사람들하고 뭐 선후배 관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굉장히 활동성 있게 만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우리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의 운에서 변화변동 움직임수는 주지 않고 편하게 그냥 하시던 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변동 줘봐야 좋을 일이 없습니다. 35살 경호생 분들. 35살 경호생 분들이 뭐 취업을 준비하시든가, 무슨 자격증을 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문서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요 시험에 합격운이라든지 문서에 자격증이라든지 따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리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움직임수라든지 안 주는 이만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답답해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잠깐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 35살 경호생 분들이 운이 높게 들어와 있으면서 문서운도 따라오고, 뭐 일적으로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일적으로 전개되면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하나둘 이루고 갈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또 일적으로 좀 답답했던 부분에서도 좀 해결하고 해소하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 있습니다.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문서의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35살 경호생 분들은 4월달 기운에 내가 지지개 켤수 있고 이루고 갈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혹시 술자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괜히 스치고 지나가 별말 아닌데도 괜히 이말 끝에 구설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언행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무허생 분들. 47살 무허생 분들이 올해 대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금전수를 내가 여적지 벌었어도 내가 손에 쥔것 없고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들도 움직이면서 버는 금전보다 나가는 금전이 많아서 조금 답답해 하셨던 분들, 그래도 올해는 운이 들면서 이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올부터는 10년, 11년지기 대운이 들어서 금전이 모이는 형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라든지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많았다면 지금 올해는 4월달부터는 미닫이가 좀 남아서 조금 회전이 잘될수 있고 내 운에서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지 말고요. 성주운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도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근심이 따라와요. 부모님으로 또 근심이 따라오고, 또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한테 내가 생각지도 않게 걱정을 안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뭐 힘든 운이라든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9살 병호생 분들.
59살 병원생분들은 연마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내 손에 진거 없이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하느라고 했는데도 내가 항상 내 생활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 생활이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그리고 올수에 부부간에도 괜히 시끄럽고 인연으로도 조금 다툼이 있다라고 이러셨던 분들 있어요. 3월 달에 요 4월 달 기운은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요 구설이라든지 인간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람이 자는 형국이고, 4월달 기운에는 우리 병호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속에 만나면서 그전에는 근심이 따라왔지만 지금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득이 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홉수를 겪으면서 조금 힘들게 갈수 있는 분도 있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대부분은 우리 59살 병호생분들이 운에서 받쳐주는 운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편하게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답답한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내 욕심을 내고 사람을 상대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움직이면 나한테 득이 될수 있지만 내가 머리 계산하고 먼저 앞서 나갔다가는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뭐 영업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움직이실 때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갑오생 분들. 71살 갑오생 분들이 4월 달에 금전운으로 회전되는 게 보여요. 내가 힘들었던 금전이 회전되는 수에 들어있고,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때는, 4월 달 운에서는 내가 답답한 체중이 쑥 내려가듯이 만사 해결되고 만사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에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건, 너무 사람을 믿고 움직였다가는 믿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 다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주의 사람,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적으로는 풀어지고 금전은 들어오지만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괜히 내가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4월달 기운에는 이루고 갈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고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문서운도 따라오지만 내가 너무 내 이득을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하거나 내가 일적으로 움직이실 때 내가 내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내 욕심을 부렸다간 일이 그르칠 수 있고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욕심이라든지 머리 계산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잘 맞춰서 순리적으로 잘 행동하시고 처세술 잘 하시면은 4월 달에 내가 힘든 고 풀어갈 수 있고 금전을 해서 풀어질 수 있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다툼이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